우리말 지장경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저는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도리천궁전에서 어머님을 위하여 법을 설하실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훌륭한 보살이 법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지혜와 신통력으로 어지러운 세상 집착이 많은 중생에게 해탈의 가르침을 주니 그들이 괴로움과 즐거움의 실체를 알았다라고 찬탄하고는 자신의 시자를 보내어 세존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이때 미소를 머금은 여래의 몸에서 백천만억 광명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른바 어떤 일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시켜 주는 빛 큰 자비로 중생을 감싸주는 빛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는 빛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빛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을 드러내는 빛 온갖 상서로운 조짐을 보여주는 빛 온갖 복덕을 가져다 주는 빛 온갖 공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빛 중생의 아픔을 털어주고 부처님께 귀의하게 만드는 빛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빛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광명을 놓으시며 아울러 온갖 미묘하고 아름다운 소리도 내셨습니다. 이른바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보시를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인욕의 삶을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선정을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반야를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자비로운 마음을 찬탄하는 소리 부처님의 법을 기뻐하며 차별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 속박을 벗어나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 번뇌 없이 극락세계로 들어감을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지혜를 찬탄하는 소리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큰 지혜를 찬탄하는 소리 사자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삿된 견해를 모두 물리치고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 사자의 왕 같은 우렁찬 목소리로 삿된 견해 내를 모두 물리쳐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 천둥같은 부처님의 목소리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 큰 우레 같은 부처님의 목소리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찬탄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많은 찬탄이 울려 퍼지자 사바세계는 물론 다른 국토에 있던 숱한 백천만억 전룡과 귀신도 도리천궁전의 법회로 모여 들었습니다. 이른바 동
강서남북 하늘 아래 있는 사천왕천 두리천 수염마천 도솔천 모든 것이 즐거움이 되는 화락천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 자유로운 타화자재천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범중천 깨끗한 사람들이 불어나는 범보천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대범천 빛으로 쌓여있는 소광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빛으로 쌓여있는 무량광천 빛의 소리로 쌓여있는 광음천 맑은 빛으로 쌓여있는 소정천 헤아릴 수 없이 맑은 빛으로 쌓여있는 무량정천 온 하늘이 맑은 빛으로 쌓여있는 변정천 복이 생겨나는 복생천 복덕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의천 인과 응보가 전부 드러나는 광과천 창엄으로 이루어진 음식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창엄으로 이루어진 무량 음식천 창엄의 업보로 이루어진 음식과 실천 삿된 생각이 없는 무상천 번뇌가 없는 무번천 화날 일이 없는 무열천 좋은 것만 보이는 선견천 좋은 것만 드러나는 선연천 어떤 물질에도 구애받지 않는 색구경천 마예수라천을 비롯하여 비상천 비비상처천 내 하늘나라 대중 모든 전륜과 귀신이 빠짐없이 다 이 법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토와 사바세계 모든 바다를 맡아 다스리는 해신 강을 다스리는 강신 하천을 다스리는 하신 나무를 다스리는 수신 산을 다스리는 산신 땅을 다스리는 지신 물줄기와 물웅덩이를 다스리는 천택신 온갖 곡식을 키워내는 묘가신 낮을 다스리는 주주신 밤을 다스리는 취하신 허공을 다스리는 허공신 하늘에 사는 천신 온갖 음식을 관장하는 음식신 풀과 나무에 붙어 사는 초목신 이런 신들이 모두 이 법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국토는 물론 사바 세계에 있는 귀신의 왕들도 모두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악목기왕 피를 빨아먹는 담혈기왕 정기를 빨아먹는 담정기기왕 태아나를 잡아먹고 사는 담태란귀왕 역병을 돌리는 행병기왕 독을 없애주는 섭독기왕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자심기왕 복덕과 이익을 가져다 주는 복리기왕 중생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대경기왕 이런 귀신의 왕들이 모두 이 법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여기에 모인 모든 불보살님과 하늘의 신 그리고 전륜과 귀신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의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지금 도리천으로 모여든 대중의 수를 헤아려 알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저의 신통력으로는 천겁 동안 그 수를 헤아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펴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들 대중은 모두 지장보살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하고 있거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장차 제도할 대중이니라 이미 불법을
오늘 성취하였거나 지금 성취하고 있거나 장차 불법을 성취할 대중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 오랜 세월 착한 마음의 뿌리로 걸림없는 지혜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바로 믿어 받아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지가 약한 성문이나 전룡팔부 신중과 오는 세상의 무중생은 모두 여래의 진실한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이니 설사 머리 숙여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 보살이 수행할 때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원력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유를 들어 말하리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 나달, 삼시, 산죽, 갈대, 그리고 산에 있는 작은 돌이나 티끌 하나하나를 모두 하나의 겐지스강으로 삼고 그 겐지스강 물에 알 하나하나를 한 세계로 삼으며 그 세계 안에 있는 한 티끌을 한 겁으로 삼고 그 한 겁 안에 쌓여 있는 티끌을 모아 다시 한 겁의 세월로 삼더라도 지장보 보살이 보살의 십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로 흐른 세월은 이 비유보다 천배나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불로 있을 때의 그 세월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수보살이여, 지장보살의 위엄과 신통 그리 그리고 그분의 원력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느니라. 오는 세상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 예배하며 그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린다든지 또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성스러운 성상으로 조성하여 단청 하고 모신다면 그 사람은 도리천에 백번 태어날 것이며 영원히 나쁜 길에서 벗어날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과거 세월 그 이전에 지장보살은 큰 부잣집 아들이었다. 그 당시 온갖 보살행을 갖추고 사자처럼 용맹한 부처님 사자분신 구종만행 여래께서 계셨는데 부잣집 아들은 온갖 복덕으로 장엄한 그 부처님의 상호를 우러러 뵙고는 여쭈었다. 어떤 수행과 원력을 실천하셨기에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장엄한 모습을 갖추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싶다면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제도해야 하느니라. 문수보살이여, 그 말을 들은 장자의 아들은 바로 원력을 세워 굳은 다짐을 하였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상이 닿도록 죄를 짓고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내가 이제 널리 방편을 베풀어
그들 모두 해탈시키고 난 뒤에야 나 자신도 성불하리라. 부처님 앞에서 이런 큰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장고 우살은 백천만억 나유타이로 말할 수 없는 겁이 지나도록 아직 보살로 있는 것이니라. 또 과거 불가 사이야 나승직업 세월의 깨달음에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열에께서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 아승직업의 세월이었다. 부처님의 법만 남아있는 상법시대에 한 바람은 내게 전생에 깊고도 돈독한 복을 지어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공경하는 딸이 있었다. 그 딸은 오고 가며 안고 눕는 어느 때나 수많은 전신이 보살펴 주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삿된도를 믿고 늘 삼보를 하찮게 여겼다. 지혜와 복덕이 뛰어난 그녀의 딸은 온갖 방편으로 바른 믿음을 갖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하고 일깨웠지만 어머니는 참된 믿음을 얻지 못한 채 그만 목숨이 다하여 혼백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바람은 여인은 인과를 믿지 않은 어머니가 틀림없이 사막도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집을 팔아 초원 향과 꽃 그 밖에 온갖 공양물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모신 탑과 철을 찾아 다니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많이 올렸다. 그러다 어느 절에서 깨달음의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부처님을 보게 되었는데 성스러운 모습에 온갖 창엄을 다 갖춘 위엄이 있어 아름다웠다. 바람은 여인이여 열에게 예배를 올리면서 믿음과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니 절로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추고 계시니 이 세상에 계셨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틀림없이 알 수가 있을 텐데 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바람은 여인은 오래도록 애타게 흐느껴 울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였다. 그러자 호련 어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성스러운 여인이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 이제 그대의 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려주리라. 성스러운 여인은 허공을 향하여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말하였다. 누구시기에 이렇게도 저의 근심을 너그럽게 살펴주시옵니까? 저는 어머니를 이른 날부터 밤낮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느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지만 물을 곳이 없습니다. 그때 다시 여인에게 말하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렸다. 나는 그대가 입에 올린 깨달음의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열애인이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대의 마음이 다른 중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하니 내 그대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일러주려고 하느니라. 이 소리에 감격한 성스러운 여인은 어쩔 줄 몰랐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땅에 던지면서 쉬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니 온몸 마디마디 팔다리가 상하여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부축하고 보살펴주자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대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몸과 마음도 지쳐 오래지 않아 저 또한 죽고 말 것입니다. 깨달음의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여인에게 일러주셨다. 공양을 올린 뒤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나의 명호를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챙겨야만 한다. 그러면 그대는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성스러운 여인은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 뒤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러고는 단정히 앉아 깨달음의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에 챙기면서 하루낮 하룻밤을 보내자 보련히 어떤 바닷가에 자신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바닷가의 물은 뜨겁게 펄펄 끓고 주변에는 험하고 독을 품은 무쇠 몸을 가진 짐승들이 많았는데 그 짐승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몰려다니고 있었다. 성스러운 여인은 펄펄 끓는 바닷물에 백천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떠오르고 가라앉을 때마다 사악한 짐승들이 앞다투어 그들을 잡아먹는 것을 보았다. 또 온갖 야차도 보았다. 험악한 팔이 여러 개 달려있거나 무서운 눈이 여러 개 달린 것도 있고 발이 여러 개 달려있거나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것도 있었다.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송곳니는 날카로운 칼이나 다름이 없었다. 여처들은 수많은 죄인을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갔다. 또 야차들이 죄인들의 머리와 발이 서로 맞닿게 잡아먹기도 하였는데 그 형상이 참혹하여 차마 눈뜨고 오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염불한 공덕으로 성스러운 여인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그때 그곳에 누구도 해치지 않는 어떤 독도 없앨 수 있는 무도 기왕이 있었다. 그는 머리 숙여 이를 올리면서 성스러운 여인을 맞이하였다. 착한 보살이여,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무쇠로 둘러싸인 큰 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쇠로 둘러싸인 산 안에 지옥이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이 아니라면
공덕을 지은님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인연이 아니면 이곳은 아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불은 어떤 연고로 펄펄 끓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기에 저토록 많은 죄인과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것입니까? 이곳은 인간 세계에서 죄를 지은 중생이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록 그의 고통을 벗겨주기 위하여 공덕을 지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 지옥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은 먼저 이 바다를 반드시 거쳐가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나 다시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가면 또 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곳의 고통은 여기의 배나 됩니다.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다시 배나 더 보태집니다. 뭔가 입과 뜻으로 나쁜 일을 지어받게 되는 고통은 너무 많으므로 이를 모두 통틀어 업의 바다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업의 바다 안에 가장 큰 지옥이 있는데 그 수가 100,000개가 되고 지옥마다 각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지옥은 18개이고 큰 지옥 안에 있는 다음 크기의 지옥은 500개나 되는데 거기에서 받는 고통 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지옥은 1,100개가 되고 이 지옥에서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분의 혼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대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요? 저의 어머니는 삿된 소견으로 삼보를 얼뜯으며 많은 비방을 하고 사신 분입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잠시 믿는 척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부모님 모두 바라문 집안인데 아버지는 실화선연이라 하고 어머니는 열제리라고 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성스러운 여인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옵소서.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태어난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는 효성이 지극한 딸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어 깨달음의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부처님의 답과 절에 보시한 공덕 때문입니다.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도 모두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뒤 무도 기왕은 투수
손 모아 앞장하며 물러갔다. 성스러운 여인은 꿈에서 깨어난 듯하였다. 이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는 바로 깨달음에 꽃을 피운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여래의 탑과 형상 앞에서 큰 원력을 세우고 맹세하였다. 파라오건대 다가오는 모든 세상이 다도록 죄를 짓고 고통받는 많은 중생을 위하여 제가 온갖 방편을 활용하여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일러주셨다. 그 당시에 무도기왕은 오늘날 재수보살이고 성스러운 여인은 바로 치장보살이니라. 이때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백천만억 무량하승지 세계에 온갖 지옥에 있던 치장보살의 분신이 도리천궁전으로 모두 모여들었다. 여래의 위엄과 신통으로 자기가 있던 곳에서 해탈하고 제업에서 벗어난 사람 또한 천만억 나유 다나 모여들었다. 그들은 좋은 향이나 꽃을 가지고 와서 모두 함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함께 온 모든 사람은 치장보살의 교화로 높고도 바른 깨달음의 마음자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이전에 이들은 오랜 세월 육도 생사에 빠져 받는 고통이 잠시도 그친 적이 없었는데 치장보살의 크나큰 자비와 원력으로 말미암아 처마다 깨달음을 얻고 도리천궁전으로 오게 되었다. 뛸듯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때 세종께서 황금빛 팔을 드셨다.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백천만억 무량하승지 세계에 있는 모든 치장보살 분신의 정수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집착 많은 억센 중생을 교화하며 그들의 마음을 잘 다잡아 삿된 마음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였다. 하지만 열 가운데 안둘은 지금도 나쁜 버릇에 길이 들어있으므로 나 또한 천백억 군신으로 온갖 방편을 베풀어 이들 중생을 교화하였다. 총명한 사람들은 곧 알아듣고 믿어 받아진 얘기도 하였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권유하면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교화해야 겨우 바른 길로 돌아왔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저마다 근기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기에 맞게 몸을 놔두어서 제도해야만 했다. 중생들에게 남자나 여자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룡이나 귀신의 몸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산숲 내 들판강 연못 우물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온갖 이익을 주고 모두 다 제도하여 했다.
이탈시키기도 하였다. 또 제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왕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혹은 임금제상 관리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혹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성문나라 안벽집을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나 제도하기도 하니 부처님의 몸으로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대들은 집착이 많아 죄를 짓고 고통받는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을 내가 오랜 세월 많은 겁에 걸쳐 부지런히 애를 쓰며 제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아직도 교화가 안 되어 지은 업에 따라서 사막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들은 내가 도리천궁전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당부한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 사바세계의 미륵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노력하여 중생들이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 미륵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주어야 한다. 이때 화신으로 있던 모든 세계의 지장보살 분신이 다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오랜 세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불가사의 안신통력과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몸을 나누면 백천만억 겐지스강물에 알 수만큼이나 많은 세계에 가득하고 한 세계에서 다시 백천만억 화신이 됩니다. 그 화신 하나하나마다 백천만억 중생을 제도하여 삼보의 귀의토록 하니 영원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법으로 털어가놓을 물 한 방울 모래 하나를 티끌 하나 머리털 끝만큼이라도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신압으로 그를 교화하여 큰 이익을 얻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뒷날 악업 중생들에 대한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부디 뒷날 악업 중생들에 대한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존이시여 부디 뒷날 악업 중생들에 대한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 그대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대의 원력은 성취되리라. 오랜 세월 큰 서원을 세워 온갖 중생을 제도하니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 마야 부인이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공손하게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성스러운 분이시여 이 세상 중생들이 짓는 업의 모습은 어떠하며 업의 가보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천만세계 그 국토를 살펴보면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나아가 성문이나 벽집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처럼 지옥에서 받는 업의 결과물도 하나같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떨어지는 사막도의 모습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시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사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성스러운 분께선 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게 되는 죄의 모습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헐뜯으며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중생이 절에 들어온 시주 물품에 함부로 손을 대고 비구니 스님들을 욕보이며 절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살생 혹은 해악을 입히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중생이 거짓으로 스님 행세를 하며 절에 시주 물품을 함부로 쓰거나 제가 신도들을 속이고 계율을 어겨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런 무리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혹 어떤 중생이 절에 시주 물품을 도둑질하고 재물 곡식 음식 의복 내지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주지 않은 것을 제멋대로 갖는다면 이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성모시여, 혹 어떤 중생이 이런 다섯 가지 죄를 짓는다면 어김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무간지옥에서는 한 찰나라도 혹독한 고통이 그치기를 바라지만 그마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무간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성모님이시여, 무쇠로 둘러싸인 큰산대처리산 안에 많은 지옥이 있는데 큰 지옥이 18개가 있습니다. 이 지옥 다음 크기의 지옥은 저마다 이름이 다르며 50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옥도 저마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1100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간지옥이 있는데 그곳이 어떤 지옥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성의 둘레는 8만 리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그 성은 높이가 1만 리나 됩니다. 성 위에는 빈틈없이 시뻘건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그 안에 이름이 다른 온갖 지옥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지옥이라 합니다. 그 지옥의 둘레는 18,000리가 되고 담장 높이는 1,000리가 되며 모두 순무수
새로 이워 싸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불은 밑으로 내려 뻗치고 밑에 있는 불은 위로 솟구치고 있는데 순무새로 된 독살스럽게 생긴 뱀과 개가 불을 토하며 담장 위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 지옥 안에 병상이 있는데 두루 사방 일만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인이 벌을 받게 될 때 자기 몸이 지옥에 가득 차 있는 병상만큼 늘어나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천만 명이 벌을 받을 때도 죄인들은 모두 자기 몸이 지옥에 가득 차 있는 병상만큼 늘어나 그 위에 누워 있는 자기 모습을 저마다 저절로 보게 됩니다. 중생들이 지은 업에 따라 벌을 받는 게 이와 같습니다. 또 죄인들은 모두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빨은 칼날 같고 눈은 번개불 같은 천백이나 되는 야차와 악기들이 구리로 된 긴 손톱으로 죄인들을 찍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야차는 큰 삼지창 날 사이로 체인의 몸과 입과 코를 사정없이 찌르기도 합니다. 등과 배를 창 끝에 끼어 마음대로 공중 높이 이리저리 휘저었다가 뜨거운 평상 위에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무쇠 송골매는 죄인들의 눈을 쪼아 먹기도 하고 무쇠 뱀은 죄인들의 목을 칭칭 감아 초이기도 합니다. 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빠짐없이 박기도 하고 혀를 가느다랗게 쭉 뽑아 잡아당기며 그 위에서 밭을 가는 것처럼 쟁기를 끌기도 하고 장자를 우벼내고 토막토막 자르기도 합니다. 구리를 녹인 물을 입안에 사정없이 붓기도 하고 뜨거운 쇠줄로 몸을 꽉 조여 묶고는 만 번 죽였다 만 번 살아나게 하기도 합니다. 치은 업으로 벌을 받는 모습이 이러한데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이 세계가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갑니다. 그 다른 세계가 무너지면 또 다른 세계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다시 생겨나면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니 무간지옥에서 받는 죄악의 과보가 이와 같습니다. 또 다섯 가지 업보 때문에 무간지옥이라 부르니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밤낮으로 벌을 받는 일이 영원토록 잠시도 멈추지 않으므로 이를 무간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고통받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도 극심한 고통이 지옥에 가득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때도 극심한 고통이 지옥에 가득 참으로 이를 무간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이 지옥에서 벌을 주는 기구로는 무쇠 작살이나 몽둥이가 있고 무쇠 송골매와 무쇠 늑대나 개도 있으며 사람의 몸을 가루처럼 갈아대는 디딜빵아와 맷돌도 있고 사람의 뼈를 자르는 톱과 후벼내는 끌과 토막내는 도끼도 있으며 사람을 통째로 삼는 펄펄
벌 끊는 가마솥도 있습니다. 무쇠 그물과 밧줄도 있고 무쇠 나귀와 말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가죽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벌겋게 달군 샘물을 몸에 뿌리기도 합니다. 배고프면 시뻘건 새덩이를 삼키게 하고 목마르면 벌건 샘물을 들이마시기도 합니다. 해와 달이 오고 가며 겁이 나도록 그 세월이 나유타가 되어도 참을 수 없는 혹독한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무간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넷째의 지옥의 고통은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늙고 젊은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가난뱅이와 부자도 가리지 않고 귀하고 천한 신분도 따지지 않으며 어디 태생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천룡과 귀신 하늘의 신이라도 죄를 지으면 모두 똑같이 그 벌을 받으므로 이를 무간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지옥에 떨어지면 백천겁의 세월 동안 하루낮 하룻밤에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동안 극심한 고통은 한순간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채로 받는 벌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겨우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혹독한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무간지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무간지옥을 대략 설명하여 보면 이와 같습니다. 만약 지옥에서 벌을 주는 기구의 명칭이나 그것이 주는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자면 한겁 동안 말을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야 보이는 무간지옥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중생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슬픔에 잠긴 채 두 손 모아 앞장함. 지극한 예를 올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으로 지금까지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의 업보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구원하였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심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당부를 받아 일다보살이 미륵 부처님으로 성불할 때까지 육도의 중생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옵니다. 파라오건대 세종께서는 뒷날의 중생에 대한 지나친 근심과 걱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중생이 지금까지 해탈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확고한 성품이 없으므로 좋고 나쁜 업의 인과응보로 받는 육도의 생사윤회를 잠시도 멈출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이 지나도 없애기 어려운 어리석은 중생의 업장은 마치 물고기가 큰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으니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잠시 작은 그물 물을 빠져나왔더라도 여전히 큰 그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생 때문에
나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그런데 그대가 이미 오래전에 세운 원력으로 기나긴 세월 속에서 온갖 제업 중생을 널리 제도하겠다고 하니 내가 무엇을 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법회에 참석했던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랜 세월 어떤 원을 세웠기에 지금 세존께서 그토록 애틋하게 찬탄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보살에게 일러주셨다.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리라. 지난 과거 무량아승진하유타 말로는 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겁에 모든 지혜를 성취하시 열애응공정변지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란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고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 친한버신 이웃왕과 늘 10가지 좋은 일을 함께 실천하여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하지만 또 다른 이웃나라 백성들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고 있었기에도 나라 왕은 서로 의논하고 토와 온갖 방편으로 이들을 교화하였다. 한 분의 왕은 원을 세워 어서 성불하여 이 무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도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 한 분의 왕은 원을 세워 만약 저들이 혹독한 제업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다시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원을 세워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한 왕은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한 일체지 성취열애이며 또 원을 세워 죄를 짓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영원히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 왕은 지장보살이었다. 또 과거 무량아승지겁의 세월 속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맑고 깨끗한 연꽃 눈동자 정정연화 목열애라고 하였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의 세월이었다. 그 부처님이 안 계시고 그분의 말씀만 전해오는 시대에 한 아라한이 있었는데 이 아라한은 복을 주는 것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그러다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름이 눈밝은 여인 광목이었다. 그녀가 음식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이 물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밝은 여인이 말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를 위하여 복을 지어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어머니가 태어나셨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라한이 선정에 들어가 눈밝은 여인의 어머니를 찾아보니 사막도로 떨어진 여인의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다시 아라한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되었다. 살아생전에 그대의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지금 사막도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까? 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많이 즐기시고 그 새끼들까지 매몰차게 마구 잡아먹었습니다. 구워서 먹기도 하고 지져서 먹기도 하여 당신 입맛대로 드셨으니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라한 존자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어떻게 하든지 가엾은 저의 어머니를 구해주시옵소서. 아라하는 이 애틋한 청을 받아들여 눈밝은 여인에게 방편을 일러주었다. 그대는 맑고 깨끗한 연꽃 눈동자 청정연화 복열애를 지극정성으로 마음속에 챙기고 염불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그 영상을 그리거나 흙이나 좋은 옥으로 성스러운 성상을 만들어 조성한다면 산 사람은 물론 죽은 사람도 함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눈 밝은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곧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 그 돈으로 부처님의 성스러운 영상을 품이 있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공양을 올렸다. 어머니의 어려운 처지만 생각하면 슬피 울었지만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예배를 올렸다. 그러자 후련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뵙게 되었다. 부처님의 몸은 황금빛으로 찬란 하고 숨이 산처럼 위엄이 있으며 밝고 큰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 부처님은 눈밝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머지않아 어머니는 그대의 집안에 태어날 것이다. 그 어린 아기가 배고프고 추운 것을 가릴 줄 알게 될 때 곧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집안 안에서 여자 종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 사흘이 채 못 되었을 때 아직 어린 아기가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며 눈 밝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어변에서 오는 인과는 스스로 받는 것이다. 나는 내 어미인데 오랫동안 어두운 저승에 갇혀 있었다. 죽어 헤어진 뒤 여러 차례 큰 지옥에 떨어졌지만 지금 네가 지은 복 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비천한 데다 수명이 짧아 13살에 죽고 다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부디 힘든 고통에서 어미가 벗어날 수 있게 해다오. 눈 밝은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이 아기가 틀림없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는 목이 메도록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저의 어머니라면 살아 생전에 지은 죄를 본인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다시 사막도로 떨어져야 합니까? 아기로 환생한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산 생명을 죽이면서 불법을 헐뜯고 비방한 두 가지 죄로 지옥에서 벌을 받게 되었다. 만약 너의 복덕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제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너의 공덕으로 내가 구제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업보 때문에 혹독하고 극심한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눈 밝은 여인이
어머니 물었다. 죄를 지어 받는 벌로 지옥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벌을 받는 고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백천 세월 동안 이야기한다 해도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눈 밝은 여인은 아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통곡하며 하늘을 우러러 말하였다. 파라오건대 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13살이 되더라도 다시 혹독하고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막도로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서는 저를 애틋하게 여기시고 어머니를 위하여 온갖 원력을 세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어머니가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고 천한 몽가 여인의 몸을 영원히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맑고 깨끗한 영꽃 눈동자 열애 앞에서 다짐하옵니다. 오늘부터 백천만급의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빠짐없이 구원할 것을 약속드리옵니다. 이와 같은 지옥에서 죄의 대가로 혹독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중생이 모두 성불해야 저도 그 뒤에 성불할 것을 약속드리옵니다. 서원을 마치자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맑고 깨끗한 영꽃 눈동자 여래께서 눈밝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눈밝은 여인이여, 그대는 크나큰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그토록 가륵하고도 큰 원력을 세웠구나. 내가 그대의 어머니를 보니 13살로 이 세상을 마치면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그 수명은 백세가 될 것이며 그 삶이 지나간 뒤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국토에 태어나니 그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될 것이다. 그 뒤께 달아 부처님의 세상을 얻고 하늘과 인간 세상을 널리 지도할 것이니 그 수가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선정해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복덕으로 눈밝은 여인 광목을 제도하나라 하니 지금 무진의 보살이고 눈밝은 여인의 어머니는 바로 해탈보살이며 눈밝은 여인은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은 과거 오랜 겁 동안 이토록 중생을 애틋하게 여겨 그 자비심으로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 원력을 세워온가 중생을 제도하였다.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거나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삿대느맹이나 망언을 하거나 이간질라고 헐뜯거나 험상궂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대승을 헐뜯고 비방하는 이런 업을 짓는 중생들도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선지식을 만나 그분 권유로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짧은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기의한다면 이 중생들은 모두 사막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에게 기의하고 우러러 예배하며 찬탄하는 사람
사람은 다가오는 세상 백천만억 겁동안을 천상에서 어떤가는 오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향이 났고 들복과 각가지 보배 또는 음식으로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받드는 사람은 다가오는 세상 백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을 천상에서 으뜸가는 오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약 하늘의 복이 다하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백천겁의 세월 속에서 늘 세상의 제왕이 되고 전생의 삶에서 오는 인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기억할 것이다. 선정에서 걸림 없는 정자제왕 보살이여 지장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위엄과 신통으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대 보살들은 모두 이 가르침을 기록하여 널리 세상에 유포하도록 하라.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 지어바라옵건대 중생들에 대한 지나친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 천만억 보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으로 이 세상에 이 가르침을 널리 유포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선정에서 걸림없는 정자제왕 보살이 세존께 아뢰고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하며 이를 올리고 물러났다. 이때 사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 보살은 이처럼 오랜 세월 큰 원력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중생을 다 지도하지 못하고 거듭 광대한 서원만 말하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 의문을 풀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네, 이제 그대들과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의 하늘과 인간 세상의 온갖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세상의 생사윤회로 가는 길에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온갖 중생을 자비심으로 가엾이 여겨 제도하는 방편을 설하여 주리라.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고자 하옵니다. 지장보살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인가? 자비심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세상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세월을 이 세계에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낱낱이 다시 살펴보니 엉킨 실타래와 같은 중생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새롭게 원력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장보살은 사바세계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온갖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살생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업보로 재앙이 와서 명이 짧아지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 준다. 도적질하는 사람 을 만나면 그 업보로 가난해지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 준다. 사때는
있는 행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벌로 참새나 비둘기 또는 원앙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준다. 험한 말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집안살부치가 서로 다투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면 추하고 비루하게 야위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구하는 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음식을 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굶주림과 목구멍에 병이 생기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사냥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 미치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부모에게 배륜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산불을 내는 사람을 만나면 미쳐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전생과 후생의 부모에게 악독하게 구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태어나 가죽 채찍으로 심한 매를 맞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어린 산새를 그물로 잡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 형제가 서로 헤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업신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영영 사막도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절집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파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억겁 동안 지옥을 윤회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스님을 욕보이고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죽생으로 태어나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살아있는 생명을 펄펄 끓는 물이 나타난 불에 집어넣거나 칼이나 도끼로 해치는 사람을 만나면 육도에 윤회하면서 서로 안 갚음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계율을 어기고 정갈한 삶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만나면 짐승이 되어 굶주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터무니없이 재물을 쓰거나 망가뜨리는 사람을 만나면 뒷날 구하려는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게 되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여준다. 잘났다는 마음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비천한 종이 되어 남의 불이 힘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의도적으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면 혀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혀가 100개나 되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삿된 소견을 지닌 사람을 만나면 외딴 변두리에 태어나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여준다. 이처럼 세상 사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나쁜 업으로 벌을 받게 되는 고통이 참으로 많고 많지만 이를 간략하게 말했을 뿐이다.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업에 따라 각각 다른 벌을 받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온갖 방편
기준으로 교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벌을 먼저 받고 나서 뒷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들은 오랜 세월 거기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중생과 그들의 나라를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들이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천왕은 이런 설명을 다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탄식하였다. 그리 그리고 부처님께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예를 올리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